아이스크림. 이 주변에 되게 유명한 아이스크림 집이 또 있다고 그래서 오키나와에만 있다고 하니까 기대된다. 드디어 도착했어. 아이스크림. 유. 크레페네 이거는. 아 미쳤네. 비주얼 깡패.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네요. 사랑합니다. 이거랑 저거랑 요거랑. 어,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이게 베니이모? 이게 자색 고구마 맛이네요. 맛있겠다. 그러면 일단 이거를 하나 시키고. 뭐지 이거? 솔티? 아이스크림이 짜다고? 아이스크림이 짠맛 아이스크림도 있나요? 아노 고래와 난데스카? 아노 塩ミルクは沖縄の塩を使ったミルクになっております。期間限定の4月から9月まで限定となっております。お、 그럼 이거 완전 희소성이 엄청난. 완전 리미티드인데? 어, では あのベニーも ソルティミルク? ソルティミルク. はい。 I think I am falling in love. Cuz I feel kind of weird. 맛있겠다. 맛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짤까봐 많이 걱정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적당하게 짜요, 딱. 우와! 맛있겠다, 먼저. 오키나와 소금으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처음에는 그냥 밀크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같다가 뒤에서 약간 짭조름한 맛이 살짝 이렇게 느껴지는? 왜? 팝콘의 짠맛 있잖아요. 약간 팝콘에서 느껴지는 그 짠맛이 여기서 느껴져요. 이 소금이 굉장히 이 짭짜름한 맛이 되게 중독성이 강해요. 이 밀크랑 이 오키나와 소금이 되게 절묘하게 잘 어울려요.